물가는 매년 2%씩 오른다. 현재보다 20% 이상 오른 물가가 되려면 몇년 후부터 그런 거냐 그랬어요. 자, 시간이 지날 때마다 2%씩 오른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그럼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2%씩 올라가다가 도대체 얼마나 가야 되느냐의 문제이죠. A 그러니까 곱하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N번을 갔다고 예상하고, 그렇지? A 곱하기 1.02 A 국가의 물가를 A라 그러면 1.02를 N번 갔을 때 A의 20%보다 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현재 물가보다 아니 거죠. 응? 1.2 아닙니까? 현재 물가 20%보다 아, 1.2네요. 맞네요. 1.2네요. 정정할게요. 드디어 이제 새벽이 되니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한다. 선생님 낮에도 그러시는데요? 낮에도 이렇다고? 아, 이 정도는 아니었어. 일이랑 큰 술을 빼먹다니. A 약분하시고. 이거 어떻게 하는지, 어떻게. 양변의 로그를 붙여야죠. 아, 나 오늘 낮에도 좀 그랬어. 왜냐면, 입으로는 A를 말하는데 손은 B를 쓰고 있어. 그래서 사람들이 들으면서, 이상하다. 그래서, 그러니까 말을 막 빨리 하니까 손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. 자, 요겁니다. 요거면은 N이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지 않나? 안 돼. 열리지 말아주세요. 네, 요렇게 되면은요. N이 앞으로 튀어 나간답니다. 그러면 이 로그를 계산할 때 얘를 이쪽으로 보내서 나누면 되지 않아요? 훅하고? 네, 그게 아니에요. 응. 그냥 집어넣으면 되면서. 뭐를? 그러니까 일단 나눈다고. 얘고 얘로 이제 나눠줘야지. 딱 다. 나눠진다고요? 괜찮니? 근데 부동호 그냥 신경 써야 돼. 이게 양수야 음수야 이거 신경 써야지. 양수야 음수야. 10에 이게 마이너스 양수야 1 음수야. 이게 양수야 음수야. 그래. 저거 안 써져 있으면 어떻게 뭐가 안 써져 있으면? 알아요? 이거 안 써져 있으면 이게 약간 숫자가 아, 이렇게 이거? 들어오면 자, 모르잖아요. 로그 1.02가 되면, 일단 로그 1이 1이잖아. 그러니까 1보다 좀 크잖아. 아, 로그 1이 0인데, 미안해. 여기 0이잖아. 일단 로그 10이 1이잖아. 그러면 1과 10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0. 얼마잖아. 이렇게 생각하라고 쌤이 수업했지. 로그 100은 2잖아. 그럼 10부터 100 사이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? 1. 얼마일 거 아니야. 이런 식으로 생각한. 요 사고방식을 한번 고수해 봐봐. 그러면, 자, 다시 1.02가 됐으니까 1과 10 사이죠. 그럼 0. 얼마인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. 음수는 언제 되느냐? 그 밑으로 10분의 1, 뭐 100분의 1, 1000분의 1 같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음수가 돼. 메모 하나 해둘 테니까 그걸 잘 가져갔으면 좋겠어. 그래서 아까 이제 0보다 큰걸 알고 그냥 넘겨버렸어. 사실 그게 그렇게 들어온 거고요. 그러면 양면에 만을 곱해요? 양변에 만을 곱하냐고? 아니, 분모분자. 아, 위아래. 뭐 괜찮은 것 같아. 그러면 86에 86과 792. 790. 아, 이건 뭐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다. 그냥 진짜 약분을 해야 되겠네. 아, 잘하자. 이렇게 로그는 이제 종종 저런 문제가 있죠. 그러니까 여기다가 86분의 790이면 몇이다 딱 써주면 참 좋을 텐데. 아, 여기다가 그럼 답을 딱 찍잖아요. 아니, 이런 거왜 계산시키지 우리한테? 초딩도 아니고 우리가. 약간 그런 마음이 들수 있겠네요. 자, 방향제 얘기는 이게 이제 공식이고요. 아무튼 네, 여기는 M0가 뭔지, M0가 뭔지, MT가 뭔지, T가 뭔지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죠. 그리고 나서 방향제의 양이 처음 분산 양의 10분의 1 이하가 되는 게몇분 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. T를 물어본 거죠. 그러니까 T를 M0 곱하기 10분의 1 이하니까, 뭐, 그냥 나 같으면 이제 그 2분의 1, 아유, 10분의 1, A보다도 더 작거나 같아진다. A에다가
2의 마이너스 6분의 t 한 개.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. A가 이게 처음 방향제의 양이고 그게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거야, 시간이 지나면. m0를 a로 놨어요. 엠제로 이렇게 두 개 쓰기 좀 귀찮아가지고. 네. 이 파트가 이렇게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. A 약분하시고. 선생님. 어. 잠깐만요. 되게 처음 방향제의 양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의 영향을 받아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진다, 이하로 떨어진다,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. 네. A 약분하시고, 로그를 붙여요. 로그를 붙이면, 마이너스, 마이너스 6분의 t 곱하기 로그 2. 그러면, 플러스로 바꾸면서, 부동의 방향도 같이 바뀌고, 0.3을 써주는 거. 여기 0.3이죠. 그래서 t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겠죠? 네. 사실 뭐 답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런 프로세스가 여기에 쓰였다.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구나라는